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잘 아는 동요 산토끼. 국민 동요 산토끼 노래동산이 창녕에 개장했습니다. 내려왔다. 안녕하세요. 김유란입니다. 여러분은 동요하면 어떤 동요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저를 꼭 빼닮은 아주 귀여운 산토끼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이 노래의 고향이 바로 이 경남 창녕이라고 합니다. 산토끼 노래의 역사부터 다양한 종류의 산토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산토끼 노래동산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경남 창녕군 이방면에 위치한 산토끼 노래동산. 49,910제곱미터라는 엄청난 규모의 산토끼 노래동산은 산토끼 동요의 탄생 배경은 물론 환경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산토끼 노래동산에 오시면 바닥에서부터 조형물들까지 모두 토끼로 가득한데요. 아이들이 구경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산토끼 노래가 언제, 어떻게 지어졌는지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 저와 함께 풀어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야. 산토끼 노래동산은 지난 2006년 경상남도의 정책 공모에 당선된 시책으로 2009년 공사에 착수해 4년 만에 개장하게 됐습니다. 예, 창녕의 산토끼 노래동산은요, 1928년도에 이일래 선생님께서 이방초등학교에 재직하고 계실 때, 그때가 산토끼 노래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산토끼 동요관. 산토끼 노래는 일제강점기였던 1928년 지금의 창녕 이방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고 이일래 선생이 마음껏 뛰어노는 산토끼를 보면서 자유와 해방의 염원을 담아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일제가 민족 감정을 유발했다며 부르지 못하게 하는 순환을 겪기도 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토끼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양한 토끼들이 가득한 토끼 먹이주기 체험장으로 이동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토끼라는 대형 토끼 플리미쉬 자이언트와 커갈수록 귀가 점점 처진다는 로비어, 하얀 털에 빨간 눈이 인상적인 뉴질랜드 화이트까지 다양한 종의 토끼들이 가득합니다. 와, 이렇게 둘러보니까 다양한 토끼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저 토끼 한번 가보시죠. 저 토끼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막 스모키 메이크업 한 것처럼. 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눈이 아주 까매요. 토끼 밥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토끼 보니까 어땠어요? 귀엽고 예쁘고 했어요. 토끼 보니까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산토끼 노래동산의 또 하나의 재미, 바로 롤링 미끄럼틀.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관광객들이라면 이 롤링 미끄럼틀을 빼먹을 수 없는데요. 테마별로 구성된 산토끼 노래동산은 동화마을과 토끼마을, 미로공원, 롤링 미끄럼틀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방의 염원을 담은 노래 산토끼, 지금은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동요가 됐는데요.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되살려보는 산토끼 노래동산. 많이 들어오셔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